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과의 어떤 문법을 배워요? 같이 볼까요? 사과에서는 여러분, 여기 보면 AV 은지 시간이가 되다. 그리고 AV 아어여서 이두 가지 문법을 공부할 거예요. 우리 친구 세실 씨와 자르갈 씨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같이 들어볼까요? 세실 씨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자르갈 씨는요? 저는 3개월이 됐어요. 세실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동아리에 가서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동아리요? 국제 학생 동아리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한국어 공부 이야기를 했어요. 자르갈 씨가 세실 씨에게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했어요. 무슨 의미예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AV 은지 시간이가 되다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은 한국에 왔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나 됐어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자, 여기에 대답이 있어요. 자, 대답이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됐어요. 한국에 왔어요? 저는 6개월이 지났어요.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번 달이 8월이에요. 8월이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2월에 왔어요. 2월에 한국에 왔어요. 지금은 8월이에요. 시간이, 네, 맞아요. 시간이 6개월이 됐어요. 6개월이 됐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왔어요. 지금 8월이에요. 한국에 온지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질문에 아, 배가 고파요. 떡볶이를 먹으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이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이번에도 대답을 같이 볼까요? 대답에 이따가 가요. 점심을 먹은 지 10분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점심을 먹었어요. 10분 시간이 지났어요. 점심을 먹은 지 10분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예를 들어 지금이 1시예요. 자,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점심을 12시 50분에 점심을 먹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네, 맞습니다. 시간이 10분 지났어요. 자, 저는 점심을 먹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점심을 먹은 지 10분이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은지 시간이가 되다는 내가 어떤 것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어떻게 써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 AV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네, 좋아요. 읽다, 먹다 입니다. 읽다, 먹다는 받침이 맞아요.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사용해요? 네, 받침이 있으면 은지 시간이가 되다 이렇게 사용해요. 은지를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다 여러분, 읽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해요? 네, 좋아요. 읽다 읽은 지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먹다 받침이 있어요. 먹다는? 네, 맞아요. 먹다 먹은 지 시간이 되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여러분 또 AV가 있습니다. AV 읽어볼까요? 오다, 만나다. 좋아요. 오다하고 만나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네, 좋아요. 받침이 없으면? 니은지, 는지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오다는 여러분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네, 맞아요. 잘했어요. 온지 시간이 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만나다도 여러분 네,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만난 지 시간이 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같이 선생님하고 봤어요.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연습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 답을 만들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질문도 있어요. 대답이 있어요. 자, 질문을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점심을 먹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대답을 해요. 점심을 먹다 2시간이 됐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오늘 여러분 배운 문법이에요.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답을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점심을 먹은 지 2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받침이 있어요. 은지 2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 부모님을 못 봤어요? 얼마나 됐어요? 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에 살아요. 부모님을 못 봐요. 부모님을 못 봤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대답해요. 부모님을 못 보다 5개월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보다 우리 다 앞에 네, 맞습니다.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잘 만들었어요. 부모님을 못 본 지, 못 본 지 5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못 봤어요. 시간이 5개월이 지났어요. 못 본 지 5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방이 춥네요. 문을 언제 열었어요? 방이 조금 추워요. 문을 언제 열었어요? 대답해요. 문을 열다 4시간이 됐어요. 문을 열었어요. 시간이 4시간이 지났어요. 이것도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세요.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네, 좋아요. 여러분 잘했습니다. 문을 연 지 4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열다는 조금 특별합니다. 자, 그래서 열다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네, 맞아요. 받침이 있으면 우리 은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받침이 리을 맞나요? 어떻게 돼요? 네, 맞아요. 리을이 없습니다. 안녕,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연지 이렇게 바꿔요. 우리 1급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해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만들어서 사용해요? 잘 공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함께 우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30분 전에 주스를 마시다 이렇게 문장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주스를 마시다, 주스를 마셨어요. 언제? 30분 전에 마셨어요. 시간이 30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같이 볼까요? 주스를 마신 지 30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마시다는 받침이 없어요. 자, 받침이 없어요. 마신 지 주스를 마신 지 30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도 같이 볼까요? 2번에는 1년 전부터 한국에서 살다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살았어요. 언제? 1년 전부터. 1년이 됐어요. 1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만들 때 살다는 조금 특별해요. 잘 생각해서 만들까요? 네, 좋습니다. 1년 전부터 한국에 살다, 한국에서 산 지 1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 산 지예요. 조금 특별해요. 살은 지 아니에요. 산 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3번을 볼까요? 아, 3번에 여러분 문장이 있어요. 10분 전에 영화가 시작하다입니다. 영화가 시작했어요. 언제? 네, 10분 전에 영화가 시작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만들 수 있어요? 네, 자, 시작하다 받침이 없어요. 네, 좋습니다.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이 됐어요.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도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6개월 전에 미키 씨를 만나다 이렇게 문장이 있습니다. 자, 미키 씨를 만났어요. 여러분 언제? 네, 맞아요. 6개월 전에 미키 씨를 만났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 문장으로 어떻게 말해요? 네, 좋아요. 미키 씨를 만난 지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미키 씨를 만난 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다음 문제도 여러분 일주일 전에 한국에 도착하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향에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언제? 일주일 전에. 일주일 시간이 네, 지났어요. 일주일이 됐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자,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 문장을 잘 만들었어요. 잘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네, 비행기가 있어요. 공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네, 맞아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한국 외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자, 보면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한국 외대에 왔어요? 여러분, 언제 한국 외대에 왔어요? 그림을 보면 여기에 9월 그리고 한국 외대에 12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한국 외대에 왔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 한국 외대에 네, 온 지 3개월이 됐어요. 9월에 왔어요. 지금은 12월이에요. 한국 외대에 온 지 3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여러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림이 있어요. 자, 여기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네요. 아마 기숙사예요? 생각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 같이 볼까요? 기숙사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살았어요? 자, 기숙사에 여러분 1월이에요. 지금은? 네, 맞아요. 지금은 2월이에요. 자, 기숙사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자, 기숙사에서? 네,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하세요. 네, 좋아요. 기숙사에서 산 지 한 달이 됐어요. 1월이에요. 지금 2월이에요. 한 달. 한 달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아, 지금 여러분 지금 2013년에 여행을 했어요. 호주에요. 여행을 했어요. 지금은 여러분? 네, 맞아요. 지금은 2016년입니다. 자, 이것도 같이 질문을 먼저 볼까요? 네. 자, 호주에 언제 갔다 왔어요? 한국에 언제 갔다 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주에 갔어요. 갔다. 한국에 왔어요. 2016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호주에 갔다 온 지 3년이 됐어요. 호주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지 3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오, 여러분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여러분 네, 듣다 들었어요. 지금입니다. 현재 지금이에요. 한번 질문을 볼까요? 질문에
그 이야기를 언제 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일주일 전에 들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들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일주일 시간이 지났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들은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마지막 문제에 여러분 여기에 고향 음식 있어요. 고향 음식을 6월에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네, 지금은 12월이에요. 고향 음식을 먹고 싶다? 이렇게 있네요. 자, 질문을 먼저 볼까요? 질문에 고향 음식을 언제 먹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고향 음식을 여러분 6월에 먹었어요. 지금 12월이에요. 네, 좋습니다. 고향 음식을 네, 먹은 지 6개월이 됐어요. 6월, 12월,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 먹은 지 6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하고 대답 이렇게 대화를 잘 만들어 봤어요. 네, 이번에는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 단어가 네, 좋아요. 세 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다 5년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먼저 고등학교 졸업하다 생각해 볼까요? 고등학교가 졸업하다? 고등학교? 네, 좋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졸업하다 5년.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5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됐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시간이 5년이 됐어요. 5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볼까요? 남편 결혼하다 10년. 이렇게 단어가 세 개가 있네요. 자, 이것도 여러분 먼저 남편 결혼하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남편이 결혼하다. 남편? 네, 맞아요. 남편하고 결혼하다. 남편과 결혼하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어요. 남편과 결혼하다. 자,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간이 네, 10년이 됐어요. 시간이 10년이 지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잘했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를 같이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책 못 읽었다 5일이에요. 책 못 읽었어요. 5일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책 네, 좋아요. 책을 못 읽었어요. 시간이 5일. 5일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말해보세요. 좋습니다. 잘 말했어요. 책을 못 읽은 지 5일이 됐어요. 자, 책을 못 읽었어요. 5일이 지났습니다. 못 읽은 지 5일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와, 여러분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선생님하고 같이 볼 거예요. 친구, 이 선물, 받다, 이주일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자, 친구 받았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선물 받다 누구? 네, 좋아요. 친구한테, 뭐 친구에게 다 괜찮습니다. 친구에게 이 선물? 네, 좋아요. 이 선물을 받다. 이 선물을 받았어요? 2주일이 시간이 지났어요? 됐어요. 자, 이거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친구에게 이 선물을 받은 지 2주일이 됐어요. 이 선물을 받았어요? 2주일이 됐어요? 받은 지 2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마지막에는 여러분, 네, 단어가 네, 지금 5개가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새로, 사다, 옷, 입다, 6시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새로 샀다, 샀어요, 옷, 입다. 자, 어떻게 여러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 이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자, AV, 그 다음에 뒤에 N입니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옷 입다? 네, 맞아요. 옷을 입다. 자, 새로 샀어요. 옷 입다, 옷을 입다. 6시간 지났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자, 새로 산 옷을 입다, 입었어요. 입은 지 6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지 시간이가 되다를 배웠어요. 이것을 사용해서 잘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꼭 다시 연습해 보세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강에서 세실 씨와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세실 씨가 자르갈 씨에게 동아리에 가서 한국 친구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동아리에 가서 오늘은 선생님하고 같이 AV 아어여서를 같이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준비됐어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아어여서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도 있어요.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뭘 해요? 여러분은 시간이 있을 때 보통 뭘 해요? 아, 친구들을 만나요. 맞아요.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무엇을 해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친구를 만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봐요. 대답해요.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봐요. 친구를 만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질문도 볼까요? 자, 어제 무엇을 했어요?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무엇을 했어요? 자, 어제 마트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어제 마트에 갔어요. 그 다음에 마트에서 과일을 샀어요. 마트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오늘 공부해요. 아어여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것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그 사람과 그 다음에 그것을 해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아어여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것을 보면 네, 어제예요. 어제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 어제 마트에 갔어요. 어제 마트에 갔어서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쓸 거예요? 아니요. 안 돼요. 이렇게 과거를 쓸 수 없어요. 내가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때는 뒤에 샀어요. 여기는 여러분 과거가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아어여서에는 갔어서 이렇게 과거를 쓸 수 없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조금 기억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아어여서를 어떻게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AV가 있어요. 가다, 앉다. 자, 우리 다 앞에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아가 있어요. 이렇게 다 앞에 아가 있어요. 그리고 오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 아서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야기할까요? 가다, 네, 가서. 그리고 앉다, 네, 앉아서. 좋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 또 네, 맞아요. 또 단어가 있어요. AV가 있어요. 먹다, 씻다. 자, 이것도 같이 볼까요? 여러분, 우리 먹다는 다 앞에 네, 맞아요. 어가 있어요. 그리고 씻다는 다 앞에 네, 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다 앞에 아하고 오가 있어요? 아니요. 아하고 오가 없어요? 없으면 네, 맞아요. 어서. 이렇게 어서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말해볼까요? 먹다, 네, 먹어서. 씻다, 네, 씻어서.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마지막 한번 볼까요? 마지막 AV예요. 요리하다, 숙제하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앞에 네, 맞아요. 하가 있어요. 요리하다, 숙제하다, 이렇게 우리 뒤에 하다가 있어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우리 여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요리하다, 네, 요리하여서, 요리해서. 그리고 숙제하다, 네, 맞습니다. 숙제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어여서는 앞에 AV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은 중요해요. 아어여서 앞에 AV 중에서 사용할 수 없는 AV가 있어요. 자, 무엇이에요? 네, 이렇게 입다, 벗다, 먹다. 다 마시다는 우리 오늘 배우는 아어여서하고는 같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어서 그리고 벗다, 옷을 벗다, 옷을 벗어서 그리고 먹다, 먹어서 물을 마시다, 마셔서 이렇게는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 조금 기억해요. 기억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AV 아어여서를 어떻게 사용해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배운 문법을 잘 사용해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할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먼저 답을 만들어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질문하고 대답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질문을 읽어볼까요? 네, 보통 1월 1일에 뭘 해요? 여러분 1월 1일에 뭘 해요? 네, 좋아요. 고향집에 가다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자, 여러분 가다예요. 가다는 다 앞에 네, 아가 있어요. 아가 있으면 여러분 아까 선생님하고 공부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고향 집에 가서 고향집에 가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고향집에 가요. 고향집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도 여러분 질문하고 네, 대답이 있어요. 자, 어제 저녁에 뭘 했어요? 어제 뭐 했어요? 아, 불고기를 만들다 먹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들다입니다. 우리 다 앞에 으가 있어요. 불고기를 만들다.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불고기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야기해요. 자, 불고기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내가 먹었어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아까 이야기했어요. 과거 어제예요. 이때에는 만들었어서 아니에요. 만들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언제까지 숙제를 줄 수 있어요? 질문했어요. 자, 대답해요. 저녁까지 숙제를 하다 드려도 돼요? 숙제를 드려도 돼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숙제를 하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여러분 하다입니다. 하다. 네, 좋아요. 잘했습니다. 저녁까지 숙제를 해서 드려도 돼요? 숙제를 해서. 저녁까지 숙제를 해요? 그것을 드려도 돼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 이제 아어여서를 어떻게 사용해요? 여러분 다? 네, 다 잘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네, 자 여기에 여러분 부엌에서 불고기를 요리하다, 먹다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부엌에서 불고기를 요리하다.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부엌에서 불고기를 요리해서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2번을 같이 볼까요? 자, 2번은 친구를 교실에 들어가다 기다리다 있어요. 자, 여러분 친구가 조금 늦어요. 친구를 교실에 들어가다 거기에서 기다려요.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친구를 교실에 들어가서 기다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친구를 교실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기다려요. 좋아요. 들어가서 기다려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3번 문제도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3번에 아침에 일어나다 커피를 마시다 있어요. 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네, 커피를 마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문법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만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커피를 마셔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려워요? 아니요.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문제도 잘할 수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4번이에요. 명동에 갔다 친구 생일 선물을 샀다. 자, 여러분 이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만들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명동에 갔어요. 거기에서 친구 생일 선물을 샀어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명동에 가서 친구 생일 선물을 샀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과거예요. 과거지만 갔어서 이렇게 안 써요. 명동에 가서 샀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도 지하철역에서 내렸다, 오른쪽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 과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지하철역에 내려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라고 만들 수 있어요. 과거예요. 과거입니다. 하지만 네, 좋아요. 내렸어서 이렇게 안 해요. 내려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문장을 만들었어요.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림이 하나 있어요. 네, 좋아요. 여기에 사과를 네, 사과를 씻다, 씻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그 사과를 먹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볼까요? 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질문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질문을 보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를 네, 맞아요. 사과를 씻어서 먹어요. 사과를 씻어요. 그 사과를 먹어요. 씻어서 먹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네, 여러분 국수가 있어요. 국수예요. 국수가 지금 네, 상자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볼까요? 국수를 어떻게 드릴까요? 국수가게 직원이 질문해요. 국수를 어떻게 드릴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국수를 상자에 어떻게? 네, 맞습니다. 국수를 상자에 넣어서 주세요. 국수를 지금 상자가 없어요? 상자가 있어요. 상자에 넣다, 넣어서 그것을 주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요.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그 다음 그림에 아, 여러분 남자가 지금 네, 맞아요. 남자 지금 일어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네, 물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대화로 만들까요?
자,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무엇을 해요? 자, 이 남자 한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아침에 일어나다 물을 마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문법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물을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먼저 물을 마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좋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지금 남자가 어때요? 네, 맞아요. 소파에 누워요. 그리고 맞아요. 텔레비전을 봐요.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볼게요. 자, 텔레비전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이 남자는 텔레비전을 어떻게 봐요? 생각해 보세요. 자, 텔레비전을 지금 눕다, 그리고 보다.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텔레비전을 누워서 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텔레비전을 눕다, 누워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봐요. 텔레비전을 누워서 봐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에서 그림, 여기에 입학을 축하합니다. 학교 입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무엇을 해요? 네, 열심히 공부해요. 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질문을 볼까요? 대학교에 입학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은 대학교에 입학해요. 무엇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학교에 입학하다, 열심히 공부하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대학교에 입학해요. 거기에서,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 질문을 보고 대답을 했어요. 대화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어요. 모두 정말 잘하네요. 그럼 이번에는 단어를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할까요?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과, 깎다, 먹다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사과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네, 좋아요. 자, 사과, 깎다. 사과, 깎다, 그리고 먹어요입니다. 자, 먼저 우리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볼까요? 사과? 네, 좋습니다. 사과를 깎다. 사과를 깎아요. 그 다음에 그 사과를 먹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네, 좋아요. 잘했어요. 사과를 깎아서 먹어요. 사과를 깎아요. 그 다음에 그것을 먹어요. 사과를 깎아서 먹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단어가 여러분 네 개가 있습니다. 어제 친구 만나다, 쇼핑하다. 자,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예요. 어제입니다. 친구. 네, 맞아요. 친구. 네, 좋아요. 친구를 만나다. 자,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하고 같이 쇼핑해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친구를 만나서 쇼핑했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같이 볼까요?
자, 그 다음 문제에는 의자, 앉다, 책, 읽다 이렇게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의자. 자, 이거 먼저 생각할까요? 의자를 앉다? 의자가 앉다? 아니요. 네, 맞습니다. 의자에 앉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책 읽다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책? 네, 맞습니다. 책을 읽다. 자, 그러면 의자에 앉다, 앉아요. 거기에서 책을 읽어요. 어떻게 말해요? 네, 좋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앉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와, 그 다음 문제는 여러분 단어가 다섯 개가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선생님하고 함께 같이 볼게요. 자, 있다가 사진 찍다, SNS 올리다 이렇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있다가예요. 있다가 사진 찍다입니다. 사진에 찍다? 아니요. 그럼 네, 맞아요. 사진을 찍다. 이따가 사진을 찍다. 그리고 SNS 올리다. 자, SNS. 네, 좋아요. SNS에 올리다. 이따가 사진을 찍을 거예요. 찍다. 그 사진을 SNS에 올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볼 거예요. 이따가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문제를 같이 볼까요? 자, 심심하다, 노래방 가다, 노래 부르다.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노래방 가다, 노래 부르다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노래방, 네, 노래방에 가다. 그리고 노래, 맞아요. 노래를 부르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심심하다, 심심해요. 그때 노래방에 가요. 거기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러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심심할 때, 심심해요. 그때 심심할 때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여러분 우리 오늘 아어여서를 배웠어요. 아어여서를 배워서 여러분이 잘 만들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도 꼭 오늘 배운 문법을 다시 연습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아요. 은지 시간이가 되다. 그리고 네, 아어여서를 같이 공부했어요. 그럼 세실 씨와 자르갈 씨가 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말해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세실 씨는 한국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자르갈 씨는요? 저는 3개월이 됐어요. 세실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동아리에 가서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동아리요? 국제학생 동아리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세실 씨와 자르갈 씨가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르갈 씨가 세실 씨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네, 세실 씨가 말했어요. 동아리에 가서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동아리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잘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이 세실 씨와 자르갈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읽겠습니다. 세실 씨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세실 씨는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자르갈 씨는요? 벌써 6개월이 됐어요. 자르갈 씨는요? 저는 3개월이 됐어요. 세실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저는 3개월이 됐어요. 세실 씨는 한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동아리에 가서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동아리에 가서 한국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슨 동아리요? 무슨 동아리요? 국제 학생 동아리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국제학생 동아리에 가보세요. 거기에 가면 여러 나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저도 같이 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도 자르갈 씨와 세시 씨처럼 잘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세실 씨와 자르갈 씨처럼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만들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 봅시다. 자, 여기에 여러분, 우리 네, 큰 표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고 대답, 우리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여러분, 남자친구와 사귀다 이렇게 있어요. 자, 표에 우리 여기에 있어요. 남자친구와 사귀다 3년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러분이 한번 질문하고 대답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남자친구와 사귀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자, 남자친구와 사귀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남자친구와 사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을 했어요. 대답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 보면 3년 이렇게 있어요. 3년. 자,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와 사귄 지 3년이 됐어요. 우리 오늘 다 공부한 문법입니다. 자,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대화도 여러분이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 이것을 먼저 볼 거예요. 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 이것을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잘 만들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네, 좋아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대답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 여기 여러분 보세요. 네, 8개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네, 맞아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8개월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좋습니다. 잘 대답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국에 살다 한번 볼까요? 자, 한국에 살다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한국에 산 지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 대답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요? 한 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에 산 지 한 달이 됐어요. 시간이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이 됐어요. 이렇게 여러분 질문하고 대답을 잘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이 문제는 먼저 보통 방학 때 고향에 가다, 무엇을 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보통 방학 때, 네,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해요? 자, 방학 때 고향에 가요. 고향에서 무엇을 해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볼까요? 자, 보통 방학 때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해요, 여러분? 자, 대답을 해요. 그때 우리 여기에 밑에 있는 단어를 조금 보세요. 밑에 단어를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놀다, 바다에 가다, 수영하다, 친구를 만나다 이렇게 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바다에 가다 먼저 대답을 만들어 볼까요? 네. 보통 방학 때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해요? 자, 바다에 가다. 자, 좋아요. 바다에 가다. 바다에서,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 네, 맞아요. 수영을 해요. 수영하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같이 만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바다에 가서 수영을 해요. 바다에 가요. 거기에서, 바다에서 수영을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대답을 하고 싶어요. 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바다에 가다 했어요. 수영하다도 했어요. 그러면 네, 우리 놀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다. 자, 놀아요. 누구하고? 네, 친구를 만나다, 친구하고.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방학 때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해요? 아, 저는 친구를 만나요. 자,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하고 놀아요.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친구를 만나서 놀아요.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하고 놀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 대화를 잘 만들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자르갈 씨가 후엉 씨하고 조금 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운 문법을 어떻게 사용했어요? 어떻게 말했어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르갈 씨, 인사동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네요.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흥 씨는 인사동에 처음 가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자르갈 씨는요? 저는 자주 가요. 인사동에 갔다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요? 인사동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1호선 종각역에서 내려도 되지만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더 가까워요.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국역 쪽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흥 씨, 우리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해요. 이번 역이 안국역이에요? 아니에요. 이번 역에서 내려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네, 여러분. 후엉 씨와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후엉 씨하고 자르갈 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지금 지하철 안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요? 자, 좋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을 때 선생님이 지금 질문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을 거예요. 자르갈 씨, 인사동에 같이 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네요.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많아요. 흥 씨는 인사동에 처음 가는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자르갈 씨는요? 저는 자주 가요. 인사동에 갔다 온 지 벌써 일주일이 됐어요. 그래요? 인사동에 가려면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1호선 종각역에서 내려도 되지만 3호선 안국역에서 내리면 더 가까워요.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안국역 쪽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3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흥 씨, 우리 이번 역에서 내려야 해요. 이번 역이 안국역이에요? 아니에요. 이번 역에서 내려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자, 여러분, 흥 씨와 자르갈 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들었어요? 네, 여러분이 잘 들었어요? 아니요, 잘 못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준비됐어요? 네, 여기에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흥 씨하고 자르갈 씨는 어디에 가요? 자, 지금 여러분 두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하철 안에 있어요. 두 사람은 지금 어디에 가요? 네, 좋아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지금 두 사람은 인사동에 가요. 인사동에 갑니다. 인사동에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자, 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지금 흥 씨하고 자르갈 씨는 지하철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 왜 많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었어요. 지금 지하철은 퇴근 시간이에요. 자, 퇴근 시간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퇴근이 뭐예요? 네, 맞아요. 회사가 끝났어요.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요. 퇴근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시작해요. 지금 일을 시작할 거예요. 회사에 가요. 뭐예요? 네, 맞아요. 출근입니다.
우리 퇴근의 반대예요. 출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은 출근은 아니에요. 퇴근,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요. 집에 가는 시간이라서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좋아요. 그 다음 우리 문제도 볼까요? 인사동에 가려면 여러분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 인사동에 가는 방법은 한 개가 있었어요? 아니요. 네, 맞아요. 두 개가 있었어요. 자, 어디에서 내려야 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인사동에 가려면 우리 먼저 1호선, 1호선 종각역, 그리고 네, 맞아요. 3호선 안군역에서 내려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개 다 괜찮아요. 하지만 몇 호선이 조금 더 가까워요? 네, 3호선 안군역에서 내리는 것이 조금 가까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도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은 후엉 씨하고 자르갈 씨는 왜 종로 3가역에서 내려요? 아까 여러분 이야기했어요. 1호선하고 3호선. 네, 좋아요. 거기에서 내리면 가까워요. 그런데 왜 종로 3가역에서 내려요? 여러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종로 3가역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그래서 내려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우리 타야 해요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억해요? 네, 좋아요.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같아요. 같은 것을 고르세요. 이 문제입니다. 자, 이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1번. 여자는 인사동에 가봤어요. 자, 여러분. 여자, 후엉 씨가 인사동에 가봤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2번. 안국역은 지하철 1호선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같아요?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3번. 남자는 일주일 전에 인사동에 갔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네. 그리고 4번. 두 사람은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아도 돼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몇 번이 들은 내용하고 같아요? 1번, 2번. 네, 좋습니다. 정답은? 네, 맞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남자는 일주일 전에 인사동에 갔어요. 자르갈 씨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인사동에 간 지 일주일이 됐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왜 아니에요? 왜 틀려요? 같이 볼까요? 네. 자, 1번. 여자는 후엉 씨는 인사동에 가봤어요? 여러분, 인사동에 가봤어요? 아니요. 맞습니다. 후엉 씨는 여자는 인사동에 가보지 않았어요. 가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2번을 같이 볼까요? 2번. 안국역은 지하철 1호선에 있어요. 여러분, 1호선? 아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안국역은 지하철 3호선에 있어요. 3호선에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4번을 여러분 같이 볼까요? 두 사람은 흥 씨와 자르갈 씨는 지하철을 갈아타지 않아도 돼요?
안 와도 돼요? 아니요, 좋습니다. 두 사람은 지하철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왜요? 네, 맞아요.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네, 종로 3가역에 있어요. 그래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때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질문까지 잘 대답했어요. 어렵지 않아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사과에서는 선생님하고 무엇을 같이 공부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AV 은지 시간이가 되다. 그리고 네, AV 아어여서를 같이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은지 시간이가 되다는 어떤 의미였어요? 네, 맞습니다. 앞에 어떤 것을 했어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났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AV 아어여서는 무슨 의미였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것을 했어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요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이해했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과를 공부한 지 시간이 많이 됐지요? 네, 모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5가에서 만나서 다시 공부해요. 자, 그러면 5가에서 봅시다.